자,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공철입니다. 오늘 볼 게임은 야간 사건. 편의점 야간 알바하는 거랑 비슷한 게임인데요. 거기서 일어나는 뭐 여러 저 잘 몰라요. 뭔 게임인지 잘 몰라요. 아무튼 간에 뭐 야간 알바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야간 알바 좀 오래 봤거든요. 얼마 안 했네 생각해보니까. 4개월인가 밖에 안 했네. 아무튼 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오! 한글 표시가 되어 있어요. 알바네요. 아, 야간 알바 가는 거네. 와, 나 역해구나. 아, 더러워! 여기가 집 같아요. 여기는 그냥 자기 집인 것 같은데? 어, 저 사람이 있는데? 지금 얼굴 왜 이래? 안녕하세요, 점장님. 오늘도 좋은 하루. 오! 아슬아슬하게 지각하지 않으셨군요. 네? 아니에요. 최근에 누군가가 방금 넘어오신 다리 위에서 뛰어내렸다고 했어요. 뭐라고? 손님이 아니 자동변기 처음 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야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저 변기가 열리면 존나 섬뜩할 것 같은데 나 같으면? 어? 아 폐기 오케이 드실래요? 아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버리라고 있는 것 같은데? 이거는 버립시다. 근데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모르겠네. 이거 드실? 뭐야? 진짜 가져가? 아 카운터 입장한다 있구나. 죄송합니다. 거북목인데? 이러고 있는 거 커콤 펀치! 거북목 치료 완료. 얍. 헐! 야! 잠깐만 나 그럼 저 상관없이 쟤 줬는데 어떡하냐? 상관없겠지? 막 찾아와가지고 니 때문에 속이 안 좋잖아 이러는 거 아니야? 아니요? 어디가! 이대로 가요? 와! 제 손 왜 저래? 어서오세요. 아 내가 알바할 때 똑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. 진짜 내가 알바할 때 똑같이. 어서오세요. 솔직히 여기 이런 곳에 보통 의자가 하나 있거든요. 일단 앉아서 그냥 쉬고 있다가 손님 왔어. 어서오세요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 사는지 쓱 봐. 그리고 손님이 이제 나한테 안 보이잖아.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쓱 열어가지고 카톡 같은 거 온라인 쓱 보고.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. 이 가장 어색한 순간이야 이때. 물건 올리기 전까지 이 순간. 이 늦은 시간에 배달원 아 오케이. 뭐 놔주는 거야? 아 내 거야? 네네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어? 뭐? 야 이래달라고 여기로 온 거야? 안녕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쥐들? 아. 쥐 사망! 어, 누구 왔나 보다. 어! 어서오세요. 어우, 인자하신 분이네. 어서오세요. 할머님의 모든 행동은 나에게 감시당하고 있다고요. 어이, 물건 훔쳐갈 생각은 그만두라고. 할머니, 저 손님 벌레가 있거나 뭐 쥐가 있거나 어서오세요. 저기요, 저 급하거든요. 부탁인데 제가 지금 당장 필요해서 맥주 5캔에 담배 좀 갖다 줘요. 빨리요. 이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뒤돌아가가지고 아이 씨발 저기인데 왜 집에도 똑같아 씨발 와! 그래 좀 이런 거 알바생 좀 시키지 마세요. 삐빅 제가 내친 게 없습니다. 진상 손님한테는 인사 안 해줘야 됩니다. 가잖아요 그럼 그냥 이렇게 쳐다봐야 돼. 개새끼 이러면서 여기에 있는 의자로 앉아가지고 다시 앉아서 핸드폰 좀 봅니다. 할머니! 가세요 이제. 저는 그러면 쥐 좀 잡고 오겠습니다. 엔드! 어우 태청쿤? 쥐 잡느라 고생하셨어요. 감사합니다. 사실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.. 아니 안 가세요? 필요한 게 있나봐. 말 걸어볼까? 안녕하세요. 어?
우리캔? 네? 아니 방금 전까지 똥 시원하게 두시고 갑자기 뭔 손님 좀 기다려보죠. 원래 여기 앉아서 딱 그 씨 뭐야 어어? 개새끼 씨발. 아니 내가 나갈 순 없었어. 개새끼야 CCTV 돌리니까 바로 냅다 도망가네. 아우! 왜요? 잠시만요. 아 예 예. 네 이거요 이거. 네네네. 안녕하세요. 아니 야 야간 편의점 이렇게 무섭진 않아요 님들. 저 같이 서주시면 안될까요? 어! 운전의 신이잖아? 야 이게 솔직히 여러분들 이게 편의점 어묵입니까? 인간적으로? 해머리 몇 개야? 이건 편의점 어묵이 아니야. 이거는 뭐 어묵 전문집 가서 가도 저렇게 해물 안 넣어줄텐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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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왜왜왜왜왜 누구세요? 또 테이프 있는 거 아니야? 알고 보니 만약에 이 비디오를 넣었어. 비디오 넣었는데 다음날 이 비디오를 볼 때마다 이 비디오의 시점이 점점 우리 집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.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문 여는 게 비디오를 찍히는 거지. 여자가 기억을 잃는 이유가 집에 가는 길 하나씩 죽여서 그런 거 아니야? 홀리 쉣. 아니 무슨 소리야. 어? 오늘은 매니저가 없는데? 미친놈아 그 얼굴로 놀래키지 마 씨발. 새끼 이딴 얼굴로 놀래키고 있어 이씨. 뭐야 이거? 얼굴 왜 이래? 아, 어서오세요. 하마다라고 합니다. 뭐야? 이거 의사복 아니야? 아니 편의점 노래를 이딴 걸 틀어놨대? 어? 어! 어떤 미친 새끼가 지? 저런 게 있구나. 그래 알바생이 알바해야지. 가게 지켜야지. 어디가 그치? 내 생각인데 아까 저기 방금 내가 간 곳 있잖아. 저기에 가가지고 이거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? 매니저야? 공이 들었어!
매니저 있는 거 아니야? 죽을사 아니야? 죽을사? 조심해 여러분! 뭐야 쟤! 쟤 뭐야? 꼬맹이가 TV 보나? 아, 난 지금까지 이게 TV인지 몰랐어. 나이스. 달래준다는 마음으로, 달래준다는 마음으로, 달래준다는 마음으로. 꼬마야, 왜 울고 있니? 아니 왜? 난 위로해줬고 다 해줬는데. 아 씨발 왜 이래? 약간 버리면 해피엔딩? 안 버리면 배드엔딩 이런 거 아니야? 아니 뭔 소리 들은 게 아니라 캐려고 하니까 보세요. 봐요. 본다? 확실하다? 아니요. 아, 이거 어떡하지? 아, 씨, 몰라. 헐. 창문에 누구 서 있는 거 아니야 저거? 나 움직일 수가 없잖아. 차라리 그게 나 씨발. 차라리 나 그냥 보기만 할래. 나 안 할래. 지금 11시 35분이거든요? 엔딩이 3개라고? 그거 아니야? 비디오 버리는 엔딩? 비디오 보는 엔딩? 비디오를 소포에 담아서 누구한테 주는 엔딩? 자 아무튼간에 여러분들 편의점 한번 해봤습니다. 편의점 알바를 한번 해봤는데 나는 안 할래. 나는 그냥 오전 오후 알바할래요 그냥. 아무튼 재밌었고요. 이상 콩천이었습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